그 어떠한 경우에도 광장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한두 가지입니다. 당장 의원회 간의 대회의실을 오늘과 내일 시민단체와 야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른바 국회 점령 시국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임대가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과 내일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이 심화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국회 내 질서 유지 방침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점은 거듭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제 탄핵 절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은 첫 번째로는 징계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탄핵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내리는 징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혼란의 장기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주말마다 있는 촛불 집회가 거의 내일 이루어질 것이고 성난 민심은 청와대를 직접 점령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과정에서 국회 안에 질서 유지는 의원님께서 책임지실 것으로 믿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의사표시 행위들을 다 중단하는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